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한국경제 김진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집값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10년간 임대하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1994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5년 단기와 10년 장기로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 10년으로 바뀐 거죠. 기사 내용을 조금 수정해보자면 아마 여러분은 4년, 8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94년도 임대주택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임대주택 5년짜리와 그리고 이제 준공공임대 10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29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이때 이 임대주택법이 본법이 되면서 단기 민간임대 4년짜리와 그리고 이제 준공공임대 8년짜리가 생긴 거죠. 10년이 8년으로 줄었고 5년이 4년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4월 1일부터 이 날짜 이후부터는 8년 준공공임대, 지금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이 4년이 8년으로 바뀐 것과 똑같이 됐고요. 그러다가 2020년 7월 달에 이 단기 민간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10년짜리로 바뀐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뭐 5년, 4년, 8년, 10년은 우리가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기간을 말한 거고요. 세제 혜택을 받는 그 임대 기간은 좀 별도죠. 이제 그거는 5년, 뭐 8년, 10년 세금 혜택마다 각각 다른데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 이 집값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는 건 당국의 횡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0년이 아닌 15년까지 확대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15년짜리 등록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까지, 비수도권은 6억까지 올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금액 기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였죠. 근데 이것을 각각 3억씩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지금 수도권 9억, 다시 수도권 6억인데 못하죠. 비수도권 6억입니다. 이렇게 올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15년 이렇게 늘리는 게 너무나 과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년 단기 임대가 필요하다. 부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도 5년 기준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성을 잡는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을 본다는 건 조금 무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단기 임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년 단기 민간임대가 단기 민간임대 이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전 정부에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폐지에 가깝게 옥죄했던 이유가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 여기에만 중점을 뒀던 거예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임차인에게 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됩니다.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죠.
그 말은 곧 이 임차인이 정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거권을 보장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혜택도 크지만 이 의무도 큽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받는 혜택도 있으니까 이걸 본다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10년, 15년 못 박을 게 아니라 5년 단기 민간 임대 부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10년, 15년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0년, 15년 이렇게 등록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죠. 이 기간 동안 팔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10년, 15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다주택자가 그 집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묶어버리면 이 10년, 15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를 등록한다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이 돼서 등록한다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등록해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만 일단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비쌉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하더라도 일단 비싸죠. 평수가 크니까. 근데 무주택자가 그렇게 자금 여력이 많지가 않은데 과연 큰 평수를 살 수가 있을까? 대부분은 이 면적 이하로 사는데, 사고자 하는데. 비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아, 그럼 나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사야겠다. 근데 10년, 15년 묶어버리면 그 비아파트도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겠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면적을 떠나서 금액 기준을 봐도 금액 기준이 세제혜택 받으려면 기준시가 6억 이하 또는 뭐 9억 이하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걸 시세로 환산해보면 기준시가가 6억이면 시세로는 한 9억 전후일 거고 기준시가가 9억이면 시세로는 뭐 한 13억 전후 되겠죠. 10억 전후. 자, 그러니까 보통 그 이하 때 거래가 많이 될 텐데 무주택 서민들은 그러면 더더욱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정말 돈이 많아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이 기준시가 그 기준을 넘어선 그 아파트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과연 얼만큼 살 수 있을 거냐. 자금력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 그리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 더 주려면 10년, 15년 못 박는 게 아니고 5년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이 돼야 그러면 5년 주기로 최소한 물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5년만 하고 팔면. 그래서 이 5년 단기 민간 임대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부활이 되더라도 혜택은 줘야 됩니다. 아마 작년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 계획을 발표할 때 이 5년 단기 임대도 부활시키려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없어졌는데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혜택을 많이 없애버릴 거예요. 혜택 없애면 안 되고요. 딱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거 플러스 최소한 종부세 합산 배제는 들어가야 돼요. 이 혜택은. 이게 없으면 아마 5년 등록할 분들이 또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혜택까지 넣어주면 5년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실 분들이 좀 더 계실 거고 그럼 임차인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 월세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년 지나면 또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면 또 물건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이유로 5년 단기 민간임대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